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씁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8월 1일부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컴퓨터 칩과 기타 제품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국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하고 해외 수입처와 최종 사용자, 해당 품목의 용도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하게 되면서 갈륨과 게르마늄의 사용이 꽤나 까다롭게 되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갈륨과 게르마늄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갈륨과 게르마늄은 희소강문은 아닙니다. 근데 중국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추출하여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갈륨과 게르마늄이 들어가는 상품의 수출 비용이 증대되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륨과 게르마늄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갈륨은 반도체, 특히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및 태양광 패널 등에 사용되고 있고요. 게르마늄은 반도체용 가스, 위성이 사용하는 태양전지 등에 사용됩니다. 중국은 세계 갈륨의 94%, 게르마늄의 83%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에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수출 제한을 하게 된 것은 네덜란드 정부가 6월 30일에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ASML로 하여금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에 따른 보복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3년 1월 중국에 대한 ASML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여 6월 30일부터 해당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럽의 이익에 반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무기화하고자 하는 중국의 시도를 차단하고자 하는 EU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반도체는 군사 혁신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데요. 미국과 서방의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지속하는 경우 중국의 군사력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미국의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과 일부 동맹국들이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개발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고 하니까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우선 발표한 것은 반도체와 광물자원 진영화에서 미국과 유럽의 입장 차이를 인식하고 이들을 갈라놓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갈륨과 게르마늄은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있어서 상징과 같은 광물로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유럽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핵심 광물의 이중 용도를 고려할 때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는 중국의 이러한 수출 제한 조치가 리튬 등으로 확산되면 독일은 전혀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표현하며 유럽은 중국의 이러한 광물 수출 통제에 대해 겁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유가 경제 안보의 핵심적인 광물 자원에 대한 안정적 수급을 위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자원의 공급망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거나 미국 중심의 광물 자원 공급망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중국의 전략은 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3년 5월에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광물 자원,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G7은 특정 국가의 수입 비율이 높은 핵심 광물의 의존도를 감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입 비중 목표를 책정하고 해당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높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비용 상승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유럽이 어느 수준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가 중국 수출 제한 전략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2022년 6월 14일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서방 세계와 같이 핵심 광물 자원 공급망에 들어간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중국 광물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지라 중국의 광물 자원 수출 제한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중국의 히토류까지 수출 제한이 되어버리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그야말로 위기에 봉착하게 되니까요. 중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 중 중국 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협박과 회유를 통해 미국을 서서히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품 대부분이 해외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여부에 따라 호황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중 경쟁이 신기술 경쟁에서 자원 무기화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광물 자원 수급은 우리의 경제 안보에 있어서 핵심 과제가 되고 있죠.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이외에 히토류와 리튬으로 수출 제한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응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자원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들 국가의 광산에 매입하거나 광물 자원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투자를 강화하고 광물 자원 개발 기업, 정강 및 처리 업체, 소재나 부품 기업 등에 대한 인수 합병을 추진하는 등 해외 자원 개발을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 중에서 자원이 많은 나라 중에 한국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바로 호주인데요. 호주는 한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호주의 신기술 발전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에 대한 주요 수요처가 됩니다. 반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호주가 핵심 광물 공급처가 되니까 서로 윈윈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호주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이러한 광물 자원 수출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